많잖아요. 물 꿈을 꾸는 것도 있고 산 꿈도 꾸는 거 있고 그쵸? 동물 꿈도 있고요. 네. 동물은 특히 좋은 게 돼지죠. 돼지인데 뭐 새끼를 많이 낳아서 그냥 내가 집안에다 뭐 7마리, 10마리 낳았다면 네. 대박이죠. 안녕하세요. 왕심희 선녀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이번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대운에 관련된 주제인데 대운이요? 그쵸. 네. 일반인들 제가 듣기로는 일반인들이 대운이 진짜 코앞인데도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많죠. 모르니까. 근데 그러면 오히려 일반인들이 봤을 때 대운이 코앞에 있을 때 좀 일반인도 알아차릴 수 있는 징조 같은 게 있나요, 선생님? 징조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촉이 빠르신 분들은 네. 촉으로도 느끼고요. 네. 또 촉이 또 좀 어설프거나 뭐 그냥 빠르지 않고 그냥 보통으로 있는 분들은 네. 꿈으로 선명하고요. 영혼이 맑은 분들은 꿈으로 선명 많이 해요.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뭐 유독 꿈을 많이 꿔서 뭐 어떤 뭐 좋은 일이 왜냐면 느끼잖아. 일반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꿈을 꿀 때 돼지 꿈을 꾼다든가 뭐 변 꿈을 꾼다든가 네. 아니면 관 시체 네. 이런 꿈을 꾼다든가 많잖아요. 물 꿈을 꾸는 것도 있고 산 꿈도 꾸는 거 있고 그쵸. 동물 꿈도 있고요. 네. 동물은 특히 좋은 게 네. 돼지죠. 돼지인데 어쨌든 돼지도 뭐 그냥 안 꾸도 나가면 안 되고요. 돼지 꿈을 꾼다고 해서 네. 뭐 새끼를 많이 낳아서 그냥 내가 집안에다 뭐 7마리, 10마리 낳았다면 네. 대박이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꿈으로 보여줘요. 느끼게 해줘요. 본인들한테.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또 모르고요. 네, 그쵸. 근데 아시는 분들은 또 그런 꿈이 좀 특이한 꿈은 또 물어보죠. 저희들한테. 이런 꿈은 뭡니까? 그러면 사업이 잘 된다든지 네. 운이 들어와서 좀 대박이 난다든지 네. 뭐 이런 말씀들을 해드리거든요. 상담할 때 네. 뭐 꿈의 몽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고 네. 그래서 대부분의 홀수로 다 운이 들어와요. 357로, 1357로 네. 그래서 1, 3, 5, 7, 9 이렇게 하는데 9보다는 네. 7이 좋죠. 3하고 그런 운이 많이 들어와서 올해는 사실 운 들어온 분들이 이노스라고 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 말띠, 네. 그 다음에 이제 범띠, 네. 그리고 소띠도 아까 좋다 그랬죠 제가. 근데 이제 원래 좋은 운은요 개띠, 범띠, 말띠예요. 네. 그런 분들이 운이 아니 그 좋아요. 그래서 잘 되다 보면 아 내가 올해 운이 있어서 잘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다 보니까 이제 잘 되니까 평소에보다 그건 이제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게 이제 노력도 해야 되고 운도 받쳐줘야 되고 삼박자가 들어와야 돼요. 세 가지가 해운년도 잘 만나야 되고 또 자기 운도 좋아야 되고 네. 노력도 해 빠뜨리면 안 되고요. 네. 세 가지 운을 딱 합치면 그게 대운이거든요. 네. 그래서 운이 좋다고 해서 뭐 요즘에 뭐 감나무가 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따먹어야 돼요. 네. 그런 것처럼 운 자체가 네. 이렇게 들어온 세 가지가 뭐든지 이제 그 일치가 돼야 삶의 네. 일치가 돼야 대운이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되는 분들은 또 느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노력은 필수고요. 네. 네, 운이 좋으면 또 다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쵸. 운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로또 같은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네. 로또 같은 기회를 주는데 그렇다고 로또만 바라보지 마시고 네. 로또의 기운을 주는 거니까 네. 잘 보시고 하시면 네. 그런 분들은 대박이 나셔요. 운이 들어올 때. 그 어쨌든 선몽 중에서도 많은 꿈들이 있으니까 네, 어떤 꿈을 꿨다면 사실 뭐 주변 무속인이든 네 그러면 상담을 하면 다 나오죠. 어떤 네. 분이 일이 나오고 이제 뭐 새로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예, 뭐 현재 힘들었던 분들이나 꿈에서 다 나오니까요. 꿈 해몽 그러니까 꿈에서 다 선몽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다 알 수 있어요. 일반 중생들은.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